채식이 건강식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 때문이더라? 예? 항산화제. 항산화제야말로 가장 우리 건강에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그 건강을 해치는 그 주범이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산소 이상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그런 물질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식물에서 하나님이 만들도록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라는 것은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든지 적당히 들어가야 돼요. 알맞게. 그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히 섭취하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라?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 우리가 절제 그러면 뭔가 내 자유를 구속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참아야지. 뉴스타트 하다가 보니까 야 이거 뭐 고기 먹을 자유도 없어졌네. 이거는 뉴스타트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 이거 뉴스타트니까 술 먹을 자유도 없고 그래서 뉴스타트는 자꾸 절제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하라라는 말은 내 자유를 포기하는 말과 같은 말인 줄로 착각을 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한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절제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뭡니까? 그게? 네. 내가 술에 노예가 되어 있다가 해방되는 게 절제입니다. 담배에 노예가 되어 있다가 삼겹살에 노예가 되어 있다가 네. 야 이제는 그 삼겹살 생각이 술 생각이 전혀 안 나네. 나는 그 나를 병들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진짜 절제는 생명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러면 술 먹을 자유, 삼겹살 먹을 자유, 담배 피울 자유, 이런 자유는 뭐 할 자유예요? 죽을 자유야. 그런 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령에 내가 속아 있는 개념이야. 나는 뭐든지 네 마음대로 처먹을 자유가 있어. 그게 사람들 속아 있어요. 네. 우리는 그런 자유를 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거짓 자유야. 너는 독약을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있어. 근데 생명은 먹지 마. 알고 먹.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생각을 거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아야만 될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적당히 먹어야 돼요. 자, 산화 방지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타민C다. 그래서 그것이 알려지면서 온 한국이, 한국만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어. 비타민C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비타민C를 막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거라. 그거는 웃겼어요. 그거는 절제 원칙에 맞지 않아요. 아무리 비타민C라도 적당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비타민C 좋지. 그런데 아무리 좋은 어떤 영양소라도 많이 먹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난다. 그랬더니 뭐 비타민C는 수용성, 물에 녹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남으면 물에 녹아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괜찮다. 그럼 소변으로 빠져나갈 걸 왜 처먹어?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좋은 비타민C를 왜 먹고 화장실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합리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비타민C가 수용성 물질이고, 그래서 남아 돌아가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말을 저는 거부했습니다. 왜? 그 말 자체가 절제하라는 말과는 뭐예요? 다른 말이기 때문에. 절제하고는 안 맞죠. 그럼 절제 원칙이 진짜 있다면 비타민C 일지라도 적당히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과용하고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안 해서 그렇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비타민C 약방에 와서 비타민C 사 먹고 이제 이러다가 드디어 미국에 펜실바니아 대학이면 소위 그 미국의 인류 대학 중에 하나죠. 그 소위 아이비리그, 하버드니 이런 인류 대학 중에 한 대학인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이걸 발표했습니다. 벌써 오래됐네. 2001년도만요. 보시면 비타민C도 너무 많으면 뭐예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펜실바니아 의대 암양리학센터 연구팀은 그래서 이 비타민C가 소위 유전자를 활성산소, 그렇죠? 활성산소 유전자를 손상시키잖아요. 그런데 뭔가 좋다고 해서 좋은 거라고 해서 과하게 섭취할 때는 이 활성산소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비타민C 자체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게 우리 몸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지면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래서 그때부터 비타민C가 이제 신문에 이게 탁 나면서 비타민C 난리가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면에서 참 재밌는 사회입니다. 화끈하게 달아올랐더라가 뭐예요? 금방 또 싹 식어버리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또 이런 현상은 한때 당근즙이 유명해졌습니다. 한국에. 그래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그 녹즙기 파동 생각납니까? 네.
예, 네, 무슨 녹접기, 무슨 녹접기 해가지고, 또 이 녹접기에서 저 녹접기에 녹접을 짠 뭐 쇳가루가 나온다, 이래 쌓고 이래가지고 막 세상에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녹접기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 당근즙이 최고다. 예, 이제 당근즙에 들어있는 그 베타카로텐, 베타카로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에 당근즙을 마시고 온 손이 노래지고, 예.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이 그때 그 당시 왜 그렇게 됐냐면 왜 당근즙이 그렇게 유행하게 됐냐면 미국 사람들을 제일 많이 죽이는 암이 폐암입니다. 요새 한국도 폐암이 이제 굉장히 랭킹이 자꾸 올라가고 있던데 옛날에 한국에 폐암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폐암의 원인이 뭘까? 이제 이런 거를 연구를 하다가 이 건강한 사람하고 폐암 환자하고 피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물질이 베타카로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폐암에 걸린 폐암 환자들에게는 피를 뽑아보면 베타카로텐이 부족해. 뭐, 간암, 무슨 뭐, 임파종, 뭐, 이런 환자들은 베타카로텐이 정상인데. 아, 그래서 오판을 한 거예요. 베타카로텐이 부족해서 폐암에 걸리게 된다. 그런 학설이 나온다고요. 그 학설이 나오니까 베타카로테인이 갑자기 폐암 예방제로서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학설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이제 찾게 된 거예요. 베타카로텐 알약을 하루에 뭐 4개, 5개 먹으면 폐암이 예방될 수도 있겠다. 이거 순전히 이제 추측이죠. 그래가지고 베타카로텐 알약이 얼마나 많이 팔린지 몰라요. 베타카로텐 알약 만들어내던 제약회사들이 막 돈을 막 엄청 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약회사 측에서 욕심이 생겼어요. 무슨 욕심이 생겼냐면, 이 베타카로테인은 그 당시에는, 식품보조제, 영양소, 식품으로부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줘서 식품을 보조한다. 식품보조제로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폐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식품 보조제로부터 예방약으로 승격을 시키고 싶었던 거야. 제약회사들이. 왜? 식품 보조제는 그렇게 안 비쌉니다. 싸요. 근데 요게 약으로 승격이 되면 굉장히 비싸져요. 한 10배로 더 비싸져요. 그래서 이제 이 제약회사들이 이제 정부에다가 식약청이죠. 그렇죠? 정부에 가서, 요청을 했어요. 이게 베타카로텐 알약이 폐암 예방제로 승격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 정도 이론적인 벌써 학자들이 충분히 연구해 놓은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격시켜 달라. 그때는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만든 알약을 먹었더니 폐암이 실제로 예방되더라라는 증거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성격을 받고 싶거든. 너희들이 실험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출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고 그 실험 결과를 보고 우리가 납득이 가면 베타카로틴을 폐암 예방제로서 인정을 해주고 승격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그 어떤 실험을 어떻게 하라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자, 폐암 잘 걸리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 골초들이야. 골초를 만 명을 모아라. 만 명을 모아서 5천 명씩 뭐예요? 나눠가지고 이쪽 5천 명에는 너희가 만든 베타카로틴 약을 먹이고 알약을 먹이고 이쪽에는 베타카로틴 알약이라 하면서 베타카로틴 성분은 들어있지 않는 밀가루 알약을 공급해라. 그래가지고 5년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관찰해서 과연 베타카로틴 먹는 쪽이 안 먹는 쪽보다 폐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은지 그거를 증명해라. 꼭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걸 해요. 그럼 이제 제약회사에서도 오케이 우리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약회사에서 그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얼씨구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만 명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 우편물 보내고 전화하고 피검사 정기적으로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만 명을 공짜로가 아니라 돈을 줘가면서 해야 돼요. 왜? 그 만 명이 뭐니까? 실험 대상이니까. 그 실험 대상이 되면 그 돈을 지급합니다. 실험 대상이 돼줘서 감사하다. 이게 막 돈이 막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실험을 10년 하다가는 그걸 연구개발비라 그러거든요. 승급을 받더라도 나중에 10년 후에 이 연구개발비 들어간 것만큼 빼내지도 못할 거라는 결론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정부에 가가지고 이제 제약회사 측에서 타협을 보자. 우리 못하겠다 이거. 이거 돈이 너무 들어가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 실험 기간을 단축시켜달라. 그래서 여기 보면 total mortality 5%, 10%, 15%. 이거는 사망률입니다. 5% 죽었다, 10% 죽었다. 뭐 때문에? 폐암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1년 후, 2년 후, 여기 이제 6년 후요. 그 6년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사망률이 요거는 베타카로틴을 먹은 골초들. 요거는 밀가루 알약 먹은 골초들.
검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자, 1년째는 뭐 똑같아, 사망률이. 근데 2년, 3년 지나갈수록 어떻게? 누가 더 많이 죽어요? 베타카로이드 알약 먹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약회, 정부에서, 와, 이 큰일 날 뻔 했구나. 10년 동안 했으면 뭐예요? 더 많이 죽일 뻔 했구나, 사람들. 그래가지고 완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못 시키고, 예. 제약회사는 완전히 손해보고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의학계가, 이게 이제 미국 의사신문에 크게 난 기사인데, avoid는 뭐예요? 피하라, 하지 말라. 뭐 하는 것을 피하라? adding이란 말은 첨가하는 거. 여러분들의 식생활에 첨가하는 거. 뭐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테인. 베타카로테인을 여러분의 음식에 첨가하는 것을 하지 마시오. 누가 발표했다고요? NCI. NCI는 National Cancer Institute. 미국 정부의 정부가 하는 국립암연구소에서. 그래서 아무리 베타카로틴이 좋더라도 그 일부러 그렇게 뭐 좋은 거라고 하지를 뭐예요?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표가 나면서 녹즙이고 뭐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요즘 또 다시 뭐 디톡스 이래가지고 또 고개를 들어요. 아시겠죠? 참, 이 사람들은 이 옛날에 이런 게 다 있어서 그게 그렇게 유행을 하다가 폭삭했는데 또 잊어버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뉴 스타트, 생명을 배우고 가서 디톡스 한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참, 아무리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 저한테 그래도 거의 열받게 하는 거 아시겠죠? 참, 예. 그래가지고 결국 생명을 팽개치고 뭐에 또 올인 하는 거예요. 또 녹즙 올인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생명을 확실하게 못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뭐 특별한 것을 특별히 좋은 거니까 특별히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얼마나 좋아요. 해방이야, 해방. 오히려 그렇게 특별한 걸 특별히 더 먹으면 활성산소가 더 활발해지고 더 암 걸리는데 더 기여를 하고 있는 거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박사님, 뭐 어떤 영양소를 적당히 알맞게 먹으라고 하는데, 섭취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가 얼마만큼이 알맞은지 적당한지를 모르겠다.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의사들은 자꾸 내가 의사니까 당신은 비타민 C를 뭐 얼마나 먹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한 인간이 하루에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A를 얼마나 섭취해야 될 것인가는 자기도 모르고 의사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줄까?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 리가!
없죠. 근데 안 가르쳐 주는 거 그죠? 자, 그걸 증명합시다.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믿음이 가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요즘 아프리카에 과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자, 본래 기린들은 뭘 먹고 살아요? 기린 풀 잘 안 먹습니다. 기린은 뭐예요? 나무 잎사귀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가 막 아카시아 나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잎사귀가 이제 순. 그래서 기린들은 이 가시에 찔려도 안 아파요. 그리고 이 가시를 잘 피해요. 기똥차게 먹어요. 기린은 땅 위에 있는 거 먹으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앞다리가 뭐예요? 너무 길어. 그렇게 이제 땅 위에 있는 거 물 마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네. 자, 그런데 이 기린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땅 위에 있는 뼈다구를 먹어. 아시겠죠? 보세요. 뼈다구를 먹는다고.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야. 어떻게 저게 뼈다구를 먹어. 근데 먹는 폼이 어때요? 저 두 발, 앞발 벌린 거 보소. 저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뼈다구를 먹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상하다. 저게 왜 뼈다구를 먹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검사를 해보니까 이 뼈 속에 많은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한 게 기린이에요. 그러면 기린이 뭐 자기가 피검사를 해봤어, 뭐 주치의가 있어. 기린이 뭐 인 성분이 뭔지 칼슘 성분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까? 그렇지, 땡겨. 뼈를 딱 보니까,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지 않을 땐 하나도 안 땡겨. 저 걸리면 또 넘어질다. 에이, 피해 땡기던 뼈인데,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지니까, 저걸 뼈를 쳐다보는 순간 땡겨. 땡겨요. 여러분, 어떤 처녀 총각이 만났어. 근데 이 처녀는 도마도를 딱 도마도 안 좋아해요. 1년에 도마도 뭐 두세 개 먹을까 말까 해. 근데 이제 만난 총각은 도마도 광이야. 도마도를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막 도마도가 막 땡기는 거야. 그거는 그 여자가 땡기는 게 아니라고. 이것도 기린이 땡기는 게 아니라고. 이 기린에게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 존재는 이 기린도 알아야 몰라. 기린이 알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지가 알면 뭐 어쩌려고요? 그럼 지가 내 몸 안에는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인 칼슘을 어디서 먹는다는 걸 뼈 먹으면 인 칼슘 성분 많이 있다는 거 기린이 또 알아 몰라? 몰라요. 뉴스타트 나오면 알지. 몰라, 이게 아무것도 몰라. 그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말이야.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런 존재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먹는 것도 우리 몸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너무 많고 한 것도 하나님만이 알지 나도 몰라.
우리가 맨날 그 피검사 하다가 뭐 피 다 빠지게 뭐 맨날 가서 뭐 피 뽑고 피 뽑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과 칼슘 성분이 부족한 기린에게는 이 뼈를 보면 땡기게 만들어서 씹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그럼 언제까지 먹겠어, 이 기린? 그렇죠. 충분히 충족되면 더 이상 안 땡겨.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땡기고 안 땡기고 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땡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까 그 임신한 처녀, 도마도 싫어하는 처녀가 도마도가 자꾸 먹고 싶어. 그거는 자기가 땡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땡기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누구 때문에? 뱃속의 아기 때문에. 뱃속의 아기가 아빠 체질을 닮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빠 체질로 하면 도마도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땡긴다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땡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밥을 떠가지고, 밥하고 반찬하고 떠가지고 잡수시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 캐요, 안 캐요?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는 소리 못 들었어요? 상구야, 이제 딱 됐대. 여기서 막 수저 놓지,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린 뭐예요? 그 무시해버려요. 아, 좀 가만. 그래서 또 한 번 더 가는 거야. 그러면 꼭 나중에 후회해요, 안 해요? 네. 왜? 아이고, 그때 딱 관둘 거를. 하나님은 그런 거 하신 분. 그리고 우리 세포 안에서 유전자를 조절해 주시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 어?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죠. 하나님이 없으면 얼어 죽은 깨구리 살아나게 안 나게? 안 나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예, 얼어 죽은 개구리도 다시 녹이면 살아나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또 봅시다. 또 보면, 이게 그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유명한 그 권위 있는 잡지에서 발견한 건데, 예, 아프리카에 그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사는 원숭이들이야.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주로 나무 잎사귀하고 과일 이런 걸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이 잎사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가지고 그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게 많은 곳에 와서 이걸 먹어요. 그런데 요걸 먹었다 하면 희한한 짓을 해요. 안 하던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면 그 산 밑에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큰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속을 태워가지고 숯을 만들어. 그런데 글로 가서 보세요. 이 원숭이 두 마리가 이 꼬리고 이 원숭이 눈, 귀, 그렇죠? 가서 숯을 찾아. 그래서 숯을 찾으면 숯을 찾아가지고 먹어요, 이렇게. 숯 먹어. 아이고, 뭐만 먹었다면
이것만 먹었다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하, 아무래도 이 잎사귀에 어떤 독성이 있는 물질이 있구나. 그래서 이 물질,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해보니까 독성이 있어.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걸 필요하기 때문에 땡겨서 먹어놓고, 독이 있는 거는 원숭이들이 몰라요. 그런데 이것만 먹고 나면 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독시켜 주려고, 뭐예요? 수치 땡기도록 만든다고? 믿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믿을만 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 다 우리가 다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 뉴스타트를 하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물을 하루에 2000cc 정도 마시려면 상당히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그렇죠? 충분히 들이키고, 그 다음에 식사와 식사 사이에 두 잔씩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뉴 스타트를 여러분이 잘 하시면, 뭐 그렇게 애를 안 써도 아주 철칵철칵 제때가 되기만 하면 뭐예요? 물 생각이 딱딱 나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생각해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구야 물 먹을래?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돼.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저 멀리서 상구야 물 먹어라. 그러면 제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래요. 거기에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면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물 먹는 시간표 딱 정해놓고, 딱 써놓고,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그저 핸드폰에 알람 해놔가지고, 띵까띵까 하면, 아이, 물 먹을 시간 된다. 그건 이제 뉴스타트 초보자들. 여러분, 뉴스타트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집니다. 아, 그러면 그냥, 아, 내가 되구나. 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환이 엄마의 경우도, 환자는 상환인데, 상환이는 언제 물 마셔야 될지 몰라. 근데, 하나님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탁, 탁, 탁. 엄마는 하나님께 탁 맡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엄마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 말씀 하실 때마다 들을 수 있을 때는 언제게? 내가, 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일 쉽게 얘기해 주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음성을 네, 딱 아! 하고 나서 그러면 애 안 써도 하루에 8장 2000cc 딱 들고 그렇게 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정해놓고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긴 했는데, 이 물 마시는 것쯤은 자동으로 돼 가야 이게, 그래도 뉴 스타트에 좀 익숙해져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뉴스타 센터 떠나가지고, 뭐, 물 언제 마셨냐? 내가 언제 마셨더라?
이래서 하면 이게 곤란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처음에는 신경을 좀 쓰고 또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이거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자, 과학자들이 식물도 뭐가 있다고?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식물이 뭐를 알겠소? 근데 식물들이 하는 짓을 보면 분명히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능이 없다고 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 다 똑똑한 과학자들이 식물에 지능이 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이일하 생명과학부 교수는 많은 식물은 곤충이나 애벌레가 잎을 갉아먹으면 일종의 보복을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복 방법이 여기 나와 있다. 애벌레가 지금 잎을,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보복하는 방법이다. 자, 잎사귀에 애벌레가 딱 앉았다. 그러면 이 잎사귀 속에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애벌레가 딱 와서 붙으면 그 유전자가 다 켜져서 소화 억제 물질이 생산돼. 그걸 모르고 이 애벌레가 계속 갈가 먹는다. 그러면 애벌레가 뭐가 나요? 배탈라. 아구배, 아구배. 해가지고 잎사귀에 딱 붙어있지 못하고 땅에 똑 떨어지면 개미들이 와서 잡아먹어. 그런 식으로 보복한다. 참, 잎사귀도 지능이 있긴 있어요. 지능이 있긴 있어요. 잎사귀가 뭐를 알겠어? 그런데 잎사귀가 뭐 아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그렇겠어? 자, 그 다음에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여러분 또 바보처럼, 야, 잎사귀도 역시 지능이, 그렇게 지능이 있구나, 그렇게 듣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듣도록 제가 강의를 했다고, 이때까지. 자, 보세요. 자, 이제 잎사귀 갉아먹기 시작해. 갉아먹어요. 근데 요, 바로 근처 잎사귀들이 이상한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공기 속에 솔솔 뿜어줘요. 근데 그 냄새가 말벌들이 좋아하는 냄새. 크으, 머리 좋죠? 무슨 물질을 만들어내면 말벌들이 좋아할 거라는 걸 다 알고 그걸 딱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말벌들이, 아, 어떻게 좋은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이 근처 오는 거야. 근처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말벌들이 애벌레를 잡아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크아. 김성애보다 훨씬 똑똑하다, 그죠? 진짜 그럴까요?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 같잖아. 진짜 식물이 잎사귀가 알고 할까요? 이게 하나님이 다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이 식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식물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뭐래가 멸종 위기에 있다. 그러면 이 식물을 보호해 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유전자를
뭘 보내서? 생명을 보내서 켜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잎사귀가 알아서 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야. 모르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려. 식물에도 치릅니다. 그러니까 기린도 어떤 기린이 되어버려요? 아, 똑똑해. 얼마나 똑똑해요. 생전뼈 안 먹던 기린이, 내가, 인성분, 칼슘 성분이 부족한데, 저기 뼈가 있네. 그러면 여기서 칼슘 성분을 좀 뼈를 먹고 섭취를 하자. 얼마나 똑똑해요. 그리고 뭐야, 이 칼슘 성분이 충분히 이제 축적이 되면, 뭐 충분히 축적됐으니까 오늘부터 안 먹을래. 그 기린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는 기린 보고 똑똑하라 해. 그런 걸 보고 기린이 똑똑하다고 할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야. 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인간은 똑똑한 것 같지만은 뭐예요? 누굴 모르면 바보예요. 하나님 모르면 바보. 요새 우리 상환이 엄마도 양양 총구석에 요즘이야 양양이 뜨기 시작했다고. 예, 고속도로가 탁 튀면서 양양의 땅값이 막 속초 땅값, 양양 땅값이 막 뛰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제가 요새 좀 막 부자 된 기분이야. 이거 그냥 헐값에 산. 이게 지금 막 두 배 막 이래 산. 자,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들을 살린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서울의 똑똑한 여자들, 강남의 똑똑한 여자들, 양양 촌뛰기 말 들을까, 안 들을까? 그래요. 똑똑하면 바보고.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은 누구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존재한다. 그분이야말로 전지전능하다. 나는 모든 걸 다 모르지만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생명으로 모든 것을 조절해서 나를 치유되게 하신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도마도 싫어하는 그 여자도, 도마도 평생 좋아할까요? 그, 먹을까? 그 도마도 싫어하던 여자가. 언제까지 도마도 먹을까? 애기 낳고 나면 딱이야. 딱. 됐어. 일 없어. 그것도 하나님 알아서 한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해주고 싶은 것을 내가 할 때는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무슨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다. 그것도 알고 보면 내가 할 생각이 아니다. 악령이 나한테 넣어주는 생각인데 내가 그거를 동의하고 선택하느냐? 거절하는. 그게 달린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는
악령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악령은 성령과 갈등에 반대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도 속을 들여다보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유를 내가 얻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절제가 잘 돼. 적당히 섭취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고 어떤 권위 있는 의사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실력 있는 권위 있는 뭐 박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별볼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치의로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 참, 속 시원한 얘기죠. 제일 똑똑한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나, 이런 얘기, 하버드 의과대학 나온 사람한테 아무리 해봐야, 너 뭐 연세의대 나왔다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 우리 하버드 대학에 비하면 연세의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래가지고 바보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학력, 세상에서 말하는 학력이니 경력이니 이거 아무 소용없고 결국은 내가 생명을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이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적당히 절제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제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절제는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지 못한 습관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는 것을 절제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래간만에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돼요. 미국에서 발행되는 이 사이언스 뉴스라는 잡지입니다. 매주 하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온 세상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뭐, 새로 발명하고, 이런 거를 중요한 것만 딱딱 뽑아서, 이제 딱, 보도하는 아주 얇아요.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게 언제 나왔냐면 1995년 10월 21일자입니다. 이 표지에 그래서 그 주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발견은 표지에다가 등장시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Changing sex in mid-ocean. Changing은 여러분 알죠? 그렇죠? Changing이 뭐예요? 바뀐다, 변화한다. 뭐가 변한다고요? 성이 변한대요. 어디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Mid-ocean, 바다 한가운데. 이런 열대어가 있는데 아주 작아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되는 작은 열대어입니다. 뭐 필리핀 뭐 이런 데 가면 웬만하면 이 고기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얘들은 요거 이제 수컷입니다. 수컷. 수컷은 이렇게 무늬가 좀 화려하게. 그런데 얘들은 암컷을 수컷 한 마리당 12마리 내지 20마리 거느리고 있어요. 좋겠다.
좋을까요? 골치죠! 옛날에 2조 때 뭐 왕들이 왜 그렇게 빨리 죽었어요? 그 여자가 너무 많아서 빨리 죽었어요. 하나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 그래서 열대어예요. 산호초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수컷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게? 그 12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72시간 이내에 수컷으로 변해. 어머, 어머. 그 뭐가 변한단 말이에요? 유전자 변한다. 성결정 유전자가 변한다. 그러니 병 낫는 거 걱정 좀 하실래 안 하실래요? 하나님은 이런 거 이게 뭔가 잘못되면 그냥 놔놓고 보시기가 뭐예요? 힘드신 분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됐으면 이거 빨리 어떻게 빨리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 참말로 내가 낫겠나. 그러시지 말라. 그래서 저는 연구 열심히 했죠. 이런 거를 다 어디 가서 다 수집해야 돼. 가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아,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로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요, 이게. 너무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만 상상하세요. 여러분 악령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아미야, 퍼퍼 여기도 퍼지고 저기도 퍼지고. 그걸 상상하면 안 된다고. 샥 잘라. 자르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정 상상이 안 되거든. 이상구 박사가 수리수리. 무조건적 생명파를 어떻게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 꺼진 유전자 탁 켜주고, 예. 네.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죽인다. 네. 살찐 사람들은 해가지고 내가 날씬해진다. 상상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서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생명파를 보내서 지금 내 유전자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실제로 말을 하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아빠. 다 그래. 근데 좀 빨리빨리 하세요 아빠. 그런데 어리광을 하라고. 그게 뭐처럼 되라는 거요? 어린아이처럼 돼. 천진난만 해줘라. 그게 내가 가장 원하는 거야. 솔직해라. 솔직해라. 그냥 자꾸 뭐 네 감정을 감추려고 그러지도 말고 감춰봐야 내가 다 안다고.
그러니까, 예. 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종의, 뭐예요? 종의 유지와 번식을 위하여 하는 유전자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발견됐을 때, 과학자들이 좀 악착같이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근데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도 된다! 그러네. 끝! 그러면 이거를 암 치료에 적용할 수가 없어. 그냥 이런 거는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대. 이게 유전자를 하나님이 변화시 피 무엇에 따라서 필요하단 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과학적인 존재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간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간식.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먹었다 하면 이제 이런 얘기는 제 책에 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 여러분 그 제가 강의를 20시간을 하지만 참 많이도 해. 그렇죠? 그렇지만 다 자세하게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한 40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20일이셔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제 강의가 매 기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번 기 한 거는 지난 기 안 한 얘기도 있고 지난 기 한 얘기 이번 기에는 뭐예요? 안 한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보면 간식 이런 거는 뭐냐면 간식을 하면 우리 소화기 계통이 계속해서 활동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활동해야 된다면 그게 소화기를 피로시킨다 이 말입니다. 피곤하게 만들면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로했을 때도 소화력이 떨어져.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 기가 많이 막혔을 때도 소화력이 떨어져. 그래서 이 소화력을 회복하려면, 내가 아침 식사를 했으면 점심 때까지는 어떻게 속을 비우고 소화기 계통들이 충분히 휴식하도록 그리고 이제 딱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뭐 위장이 나쁘다 소화불량이다 한 사람은 보면 다 군것질 자꾸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쓸데없이 심심하면 또 그래서 그 간식을 안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음식은 꼭꼭 씹어 먹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와서 보시면 아침 식사, 점심 식사는 상당히 거하게 나오는데 저녁 식사는 뭐예요? 단순하죠. 그렇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은 단순하게 먹고 그래야만 여러분 주무실 때 속이 비어서 주무실 수 있어. 그래야만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어.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 밤참입니다. 밤참. 밤참 먹으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자, 밤 12시에 밤참을 먹고 1시에 잠들었다. 그러면 잠들고 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소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잘라 그러는데 여기는 뭐요? 아이고 지금 소화야. 그러니까 뇌가 잘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반쯤 자고 반쯤 깨 있고 이래가지고 온갖 잡꿈을 맞꾸는 거예요. 그래서 밤참은 삼가하세요. 정 허기가 진다. 그러면 그냥 오렌지라든가 무슨 소화가 뭐 굉장히 필요 없는 음식 그렇죠? 뭐 과일 조금 이렇게 해야지 그게 뭐 아 뭐 라면이 하나 끓여 먹고 자자 이래서 하면 거기다 라면 또 기름기 있잖아요. 이 기름기는 이 소화가 더 많이 소화기가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아세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이고 막 그러면 고기는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생선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네.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은 소고기나 뭐 이런 고기, 생선이나 이런 거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를 보면 그래요? 기린을 보면 그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은 짐승의 뼈도 뭐예요? 땡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땡기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성령이 땡기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땡기게 해주시는 거고. 악령이 땡기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를 뭐예요? 해치기 위하여 땡기는 거예요. 땡기게 해주는. 그런 게 뭐예요? 술이 땡기네. 맵고 짠 게 땡기네. 그거는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누가 이렇게 땡기게 할까? 성령일까? 악령일까?의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대신해 줘도 안 돼. 그건 여러분이 정직한 판단을 하셔야 돼. 그건 뭐 대충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정직해야 돼. 정직해. 그러니까 자신에게 뭐 해야 돼?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뭐 소고기라도 진짜 소고기가 막 땡겨. 그래서 여러분이, 아하, 내가 지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소고기니 뭐 이런 게 전혀 안 땡기는 사람이에요. 안 땡기는 사람인데, 한번 제가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거기에 이제 의사들하고 간호사들 제가 뉴스타트 교육을 시키는 그 당시에 루마니아가 막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빵 조가리 뭐 한 서너 개 주고, 뭐, 거기에 잼 발라가지고, 뭐 차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뭐, 오이 썰어서 먹고, 뭐, 도마도 썰어서 먹고, 그게 하루 세 끼가 그렇게 나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흘을 그렇게 굶고, 미국에 와서 보니까 불고기, 갈비, 뭐 LA 갈비 막 다 먹고 싶더라고. 막 땡겨. 막. 그러니까 뭐야? 이 영양이 한 열흘 동안 부족해질 거예요. 거기다가 뭐 강의는 하루에 막 4시간씩 막 이렇게 해대고 하니까 과로에다가 영양 부족에다가 막 땡겨. 미치게 땡겨.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자주 가는 호텔에, 그 한국 호텔이 있어요. 뉴 서울 호텔이라고, LA에. 그 집은 그 1층이 식당인데 아주 음식을 잘해. 그래가지고, 식당에서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왜? 식당에서 이상구 박사가 왜 막 소문나기 딱 좋아, 아시겠죠? 그래서 방에서 시켰어. 룸서비스로. 그래서 조기구이. 미국 조기는 큽니다. 한국 조기에 적어도 한 3배는 돼요. 3배는. 끔찍해요. 그래서 1인분 하면 충분해. 한국은 조기 한 마리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조기 1인 한 마리면 충분한데, 내가 2인분을 시켰어. 그래서 뭐 방에서 개눈 감추듯이 먹고. 소고기는 별로 안 땡겨요. 안 땡겨요. 예. 뭐가 소고기 하면 뭐가 아직도 생각이 나냐면, 우리 어릴 때 소고기를 너무 못 먹어가지고, 그때 이제 부잣집에 가면, 이제 부잣집이 어느 집이냐면 우리 큰 집, 우리 할아버지 집, 부자부자로서 가면 장조림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식구들만 먹는 거 있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냥 전화도, 그때 전화가 없었으니 들이닥쳐서 밥 먹고 있는데 들이닥쳐 보면 그 장조림. 그래서 한 몇 점 얻어 먹어 보면 너무너무 맛있어. 그 장조림은 잊지를 못하게. 그래가지고 옛날에 대한항공 타면 비빔밥에 그 장조림 반찬이 조금 나왔어요. 요즘 안 나오대. 얼마나 섭섭한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장조림 안 먹는 척하면서 남 안 볼 때. 근데 그 장조림을 맛있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피를 다 빼야 돼. 그리고 고기가 기름이 많으면 비린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타박타박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찢으면 뭐예요? 착착 찢어지는 그런 고기로 장조림을 만들면 제가 먹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고기 먹으면 안 돼! 이거 아닙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 고기 먹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또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기에게 정직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아, 이제,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 게 있고, 사단, 마귀가 땡기게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생선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것은 먹어라. 그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뱀장어 이런 건 비늘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뭐 이런 거는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권합니다. 먹으면 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네. 그래서,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캐보면, 역시 그 아질산 아민이라는 항암물, 발암 물질을 만드는 그런 아민이란 물질이 적게, 아주 적게 포함되어 있는 생선들은 그 생선들이 바로 비늘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영덕 대게니 뭐 우리 속초도 게로 유명합니다. 홍게, 홍게. 네, 속초의 홍게가 유명해요. 그 아마 홍게집 하는 사람들 돈 벌더라고.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런 것들은 보면 좀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요. 새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해물에는 아민 함량이 많아서 아질산 아민이라는 아주 지독한 발암 물질을 생성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게 다 연구를 해보면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비늘 있고 진느림이 있는 생선은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게 몇 가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기, 돔, 그다음 뭐 우렁, 뭐 연어, 이제 이래서 주로 얘들은 깊은 바다에서 놉니다. 살고 그래서 물이 깨끗한 데 있고 새우니 뭐 전복이니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해변 더러운 물에서 청소부로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부 고기는 가능하면 먹지 말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먹는 데 대한 궁금증은 대충 풀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머지 더 자세한 거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암세포가 고기를 좋아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 말 자체는 틀렸어요. 고기가 필요해서 먹는데, 하나님이, 야, 상구야, 너 고기, 조기 두 마리 먹으러 오늘. 그러면 그게 암세포가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 암세포는 내가, 내 몸 안에 영양소 균형이 깨져 있을 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이 너무 많을 때라든지 부족할 때. 그래서 내가 균형을 맞춰줄 때는 암세포들이 싫어하지. 그래서 너무 뭘 모르고 단순화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안 배운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 마음 푹 놓고 뉴스타트 식으로 생명을 중심으로 하시면 생명만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걱정들 허덜 말아요. 뉴스타트로 이길 수 있습니다.